곽도원 CJS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배우 곽도원이 제37회 황금촬영상 영화제 시상식에서 연기대상을 받았다. 27일 영화제 측에 따르면 곽도원은 전날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 황금촬영상 시상식에서 곡성으로 연기대상을 받았다. 남녀 주연상은 덕혜옹주의 박해일과 미싱의 공효진에게 각각 돌아갔으며 밀정의 엄태구와 한지민이 남녀 조연상을 받았다. 신인 여우상은 지렁이의 박나예가, 신인 남우상은 인천상륙작전의 김희진과 혼자의 이주원이 각각 수상했고, 정일성 촬영감독, 배우 신성일과 장미희 등 3명이 공로상을 받았다. 작품상은 밀정 워너브러더스 제작이, 감독상은 덕혜옹주의 허진호 감독이 수상했다. HISUNNY@YNA.CO.KR 201708271524 송고